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금방 맞는 거예요. 제가 개정됐다 그랬죠. 저 두 분 오셔야 되는데 개정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들었어요. 새로.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제가 요거는 다시 프린트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개정됐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김상우 교수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하루 안에 쓰세요. 뭐예요? 몇 세대로 구분한다 그랬죠? 기본.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인정하는 경우 인접하는 세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아까 7,800 세대에게 뭐 했더니 8,000이 됐죠? 기억나세요? 예. 500세대 단위로 할 수 있다. 최소 500세대 단위로. 구분 관리를 하는데 500세대, 최소한 500세대 단위로 하라는 거죠.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시 15-1, 15-2가 있어요. 제가 개정됐기 때문에 추가 문제예요.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제가 원고 넘겼는데 없어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학원에 드릴 거예요. 프린터를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예, 이런 것들은 다시 이런 건 여러분 교재에 없어요. 개정돼서 올해 나올 수 있겠다고 판단돼서 추가로 주관식하고 객관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거는 따로 드릴게요. 자, 공동주택 이게 요번에 개정됐어요. 개정됐기 때문에 제가 문제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단지별로 입주자 등이 과반수 서면을 동의를 받아요. 다만 어떨 때? 단지별로는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원칙은. 다만 어떨 때? 시장 군수구청장이 중간 도로가 있어요. 단지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지하도가 있고 육교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편리성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주민들 몇 분의 동의를 받았을 때. 행여가. 그 다음에 구분관리인 경우에는 단지별로 과반수 동의의 몇 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분의 2. 3분의 2는 행여가요. 행여가. 보통은 뭐 용도 변경, 용도 폐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땐 거의 다 3분의 2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육교 지하도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단지로 묶어가는데 사고 날 수 있죠.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와요? 굉장히 큰 점이. 그래서 동의를 받는 거예요. 3분의 1을. 엄청 많은 동의. 66% 이상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구분관리인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기본적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지만 추가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한 거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이 지문 그대로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복사해 드릴 거예요. 이게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자, 국토부 영어로 정하는 기준이란 넣으세요. 총 관리세는 1,500세대 이하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인접단지는 몇 세대? 몇 세대? 300. 제가 아까 7,800세대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최고가 단지, 최고 단지가 7,800세대라고 제가 조사해보니까 교육과서 조사해보니 그래요. 거기에 아까 200을 넣어서 8,000을 만들었잖아요. 지문 바꿀게요. 제가 300으로 바꿀게요. 그래, 여러분들. 자, 7,700으로 바꿀게요. 77에 300, 8,000. 그러면 이해하기 쉽겠죠. 자, 그거 제가 바꿉니다. 7,700세대에 플러스 300세대는 다시 이거 용어 설명하면 얘는 의무단지잖아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 그죠? 300세대 미만의 의무단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승강기가 있다 그러면 의무단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단지가 의무단지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300세대 미만은 얘네들하고 합쳐서 8,000세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용어 그런 거예요. 이런 단지가 있어요. 제가 교육하다 보면 이런 단지들이 있어요. 부산. 아, 단지 꺼지는 얘기는 못하고. 네. 거기 사장님 엄청 비쌉니다. 자, 예. 자, 공동관리 마지막인 것 같아요. 15-4. 구분관리 안에 용어를 쓰시오. 입주자 대표회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지체 없이 누구한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요것이 제가 지금 주관식으로 만들었지만 객관식으로 딱 만들 수 있어요. 주관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아셨죠? 네. 체크만 하세요. 공동 구분이 이번에 개정됐다. 요 정도 알고 계시고 제가 프린터를 하나 드릴 거예요. 아셨죠? 네. 쿨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네, 여기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통계가 그래 됐어요. 통계가. 저는 통계를 따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빠지지 않고 시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업 주체가 아까 네 개였죠. 국가, 지방공사, 그다음 대지조성사업자, 건설사업자. 이 네 개 사업 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가반수가 입주자 사실 통제할 때 사항이 있죠. 기본 교재에 있어요. 요약에는 없습니다. 하죠. 어떤 것들을 하느냐 나오죠. 어떤 것들을 할 것 같아요. 입주 예정 세대, 총 입주 세대, 그 다음에 동별 입주 예정 세대, 입주 세대. 왜? 과반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리 방법 결정 요구하죠. 그래서 자치는 6개월, 그죠? 자치할 때 6개월까지. 그냥은 일반은 3개월. 그 다음에 나는 누구라? 나는 누구다? 사업 주체 성명 주소를 보내죠. 이 네 가지를 보내죠. 누구한테? 입주자 예정자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인도한 날은 아니죠. 5번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인수인계서에서 이거는 인수인계서에 나오는 거예요. 인수인계서. 그래 결정되면 사업 주체가 3개월 후에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이 되면 관리 주체가 결정이 되면 그때 인수인계가 나오죠. 그죠? 그때 인수인계할 때 6가지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하나가 얘죠. 네, 뭐냐? 아까 설장, 안장, 관사해, 장적, 관예, 관명, 그죠? 세유, 세대 전유분, 인단, 날, 그죠? 그 다음 관리규약, 그죠? 관리규약, 여기 나오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나가면, 관리규약에서 이번에 또 개정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어린이집. 이번에 신규 새로 개정돼서 3개월 안에, 왜 그러냐면, 신규 아파트 어린이집이 있어요.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요. 우리 단지 안에. 근데 사업 승인도 안 났고 인가도 안 났어요. 그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멀리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 주체가 3개월 전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나와요. 관리규약으로. 그게 3개월 전이에요. 입주 예정 3개월 전에. 그러면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이 승인이 나 있어서 우리 아파트에 있는 아이를 우리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규약에서 입주자 등에 관리규약 제안해가지고 서명 받을 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그것도 지문으로 나와요. 이건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특별관리 옳지 않은 것. 임대주택.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00세대하고 뭐예요? 승강기 주황이죠. 자, 지문 한번 보세요. 지문으로. 임대사업자는 300세대 이상 할 때는 자치나 위태관리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0세대 이상일 때는 임차인 대표 구성할 수 있다. 3번 특별수선 충당금 정리금은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임차인 대표는 세대수로 비례해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임차인 대표의 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게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들은 것 같아요? 자, 이거죠. 특별수선 충당금은? 특별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은 똑같아요. 임대주택에서는 특별수선 충당금이라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수선 충당금 현황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매년 언제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임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쿨하게 넘어가세요. 임대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이런 지문으로 상당히 여기 한 50% 지금 지문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넘기세요. 할 수 있다. 자치관리 해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선천 대표 비례해야 된다. 나온 거죠. 자, 관리비 등 의무관리 대상이에요. 150세대 300세 이상. 그죠? 반드시 나와야죠. 이 세대의 관리비 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관리 주체는 장기선 충당금과 관리비 구분 징수해야 된다. 이 용어 아시죠? 기본적으로. 선생님 아시죠? 이건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 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하고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수를 요하는 두 세대가 공동으로 했을 때는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직접 보수하고,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사용료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받은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주체 모든 행위는 서류는 3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 그렇죠. 5년이죠. 이거는 제가 설명도 안 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시죠. 네. 회계 서류는 무조건 5년이죠. 5년. 다른 질문들은 다 맞나.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관리 주체는 장기선 충당과 구분 관리비하고 구분. 그 다음에 인양기는 없어요 지금 아파트에. 용어 문구상 있어가지고 그래요. 인양기 뭐냐면 이렇게 곤드라처럼 하는 거고, 운동시설하고 따로. 왜 그러냐면 따로 이용, 별도로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죠? 별도로 이용하는 천세대가 있는데 얘들을 이사하는 사람들, 이사를 가는 사람만 가고 안 가는 사람 평생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따로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운동시설도 마찬가지죠. 헬스장 운동하고 싶으면 돈 내면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보수를 요하는 세대가 두 세대 공동으로 된 경우에는 따로 부과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한 거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대행해 주는 거고, 가스, 전기, 수도, 지역난방 이런 것들, 그죠? 사용료, 기타는 일반 관리비, 이거는 5년간 보호해야 된다. 자, 관리 또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이나요? 자,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비는 뭐예요? 관리주체 내죠. 그 관리주체에서 납부 대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소유권 정산 반환 해야 되죠. 뭐를? 장기선 충당금. 민환해서 정산 처리할 수 있죠. 요 용어. 300세 이상 공동주택은 3분의 1 서면으로 해계감사를 받지 않을 때 동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1개월 전에 입주대표제 승인 받아야 된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지정하는 별도의 통장으로 장기선 준다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보이세요 답이? 3번? 선생님 보이세요? 제가 설명 안 했어요. 맞아요 3분의 2. 이 지문이 관리 실무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실무적으로 회계 감사 받느냐 안 받느냐 3분의 2. 그리고 가장 많이 문제가 됐고 작년에 문제가 됐어요. 3분의 2. 네.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한 번쯤 이런 것이 있다더라. 네? 자,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아까 구분하라 그랬죠? 자격 취소. 자, 보세요. 다섯 가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취소될 것 같아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 취업했어요. 이중 취업 안 되잖아요. 그죠? 이중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금고형 받았대요. 금고형? 아사무사죠? 그 다음에 금품 받아서 취득했대요. 그 다음에 명의부행 안 되죠. 명의도형 안 되죠. 이거는 뭐 다른 자격증에도 다 있으니까 안 되죠. 자, 어떤 것 같아요? 그럼 얘 두 개네. 그렇죠. 금고형 선고 받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죠. 선고 받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무조건 금고예요. 금고. 금고. 금. 금이에요. 자, 보세요. 몇 가지? 거짓 부정한 방법,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주택을 공동으로 오피스텔 거지, 취업, 이중취업, 그 다음에 자격정지 했는데, 했다고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영업정지 기간이죠. 그 다음에 돼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은 자격정지예요. 자격정지예요. 그러면 자격정지 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 아파트 나와야 되죠. 그렇잖아요. 자격정지 되면 그분도 우리 다 있어요. 몇 분? 제가 아는 선배도 그렇고. 자격정지 됐어요. 6개월. 6개월 동안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다른 일 해야 돼요. 다른 분이 들어가셨죠.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복구되죠. 그죠? 근데 복구가 힘들죠. 네. 요거 기억하시죠?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건 근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좀 시험 문제. 자, 특별법. 분쟁조정. 자, 임대주택 분쟁조정. 요걸 볼게요, 그냥. 여러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것도 네 개 또 비교한 지방, 중앙, 다 비교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임대주택조정위원회는 시군구에 두죠. 누구를 위해서? 두 사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두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분쟁. 임차인은 여기 해당 상황이 없어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시군구에 두는 거죠. 몇 명을? 10명을. 공무원이 6명. 비공무원이 6명. 그 다음에 5급 이상이 1명. 조교수 1명. 변호사 1명.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가 된 후. 주택관리사가 된 후에요. 이 질문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택관리사가 된 후에요. 몇 년? 3년. 이 질문이 틀려요, 많이. 주택관리사 된 사람이에요. 주택관리사 보고 아니에요. 주택관리사가 된 후 3년. 보통 뭐 우리 경력 5년 따지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서 3년 여기는. 그 다음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호선하고 2년에 두 차례 연임이니까 연임은 두 번 하는 거 총 6년. 2년에 두 차례 연임이니까 총 6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보이죠, 이제. 임대주택 구성원은 몇 명? 누가 해요? 구성원은 위원장이 누가 되죠? 그죠? 지방자치단, 그죠? 몇 명? 시장군수, 10명이죠, 10명. 그래서 5번이 된 거죠. 임대주택은 시장군수 구청장하고 한 명 포함하면 10명이 총 구성된다.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중앙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공동 구분해 놓은 거예요. 주황 한번 볼게요. 주황은 국토부에 둬요. 누구를 위해서? 네 사람.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의 리모델 조합. 여섯 명이네, 총. 이분들 때문에 여기 두는 거예요. 다툼이 있거든, 분쟁이 있거든, 이분들 때문에. 그래서 15명이 둬요, 일단. 주황에. 국토부 안에. 근데 주택관리사는 10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그 다음에 1급에서 4위 고위 공무원, 부교수 이상,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3명 이상. 눈으로만 보세요. 그 다음에 10년 된 사람, 이른 사람, 회계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도 10년 된 사람. 이분들이 주황에 들어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6명이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2년하고 연임할 수 있어요. 2년. 연달아 할 수 있죠. 자, 여기 중앙, 지방. 지방은 어디? 지방에 두는 거죠. 시군구에. 어떤 데서? 똑같아요. 이분들. 분쟁이. 근데 몇 명? 아까 임대하고 똑같죠? 10명. 10명. 공무원, 조교수, 판검사. 주택관리라서 5년. 여기에 구분해 주죠. 2년. 요거. 요것도 여러분 교재인데 제가 따로 드릴게요. 지문을. 네. 자, 아까 과태료 봤어요, 과태료. 자, 과태료 봤는데 가장 높은 것. 과태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가장 높은 것은 이 질문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태료. 2번이요?
아, 그렇죠. 재판이에요, 재판? 재판이에요, 재판. 재판. 또? 그런가요? 하자, 용도예요, 용도죠. 용도예요, 용도. 그죠? 어제 얼마? 그죠? 자, 보시면, 2천만 원 이하죠. 이제 가정하죠. 장하인수. 천만 원짜리, 나머지. 그죠? 장기전 계획 천만 원. 그 다음에 작년 적립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교육안 받았을 때 500만 원.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때 거짓 공개했을 때 500만 원. 여기 2천만 원이에요. 이게 2천만 원짜리죠. 가장 높죠. 용도 외에 용도예요. 용도 외에. 근데 재판상으로 이렇게 하자를 안 썼을 때 용도 외에가 아니라 안 썼을 때.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쓴 거잖아요. 용도 외로. 하자 보수 쓴 게 아니죠. 안 썼을 땐 천만 원이고 하자 보수 비용을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 썼을 때는 2천만 원이에요. 요거 좀 구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듣고 한번 보시면, 책 교재 보시면, 자, 계약서 공개. 계약서. 계약서 공개. 의무 관리 대상 관리 주체. 주택법에 선정한 관리 주체는 계약 체결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어다가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해야 된다. 입주자 대표인은, 보세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인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1개월 안에 계약서를 반드시 공개해야 되죠. K아파트에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법 실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지금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실 거니까 알고 계세요. 1개월 안에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누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택법에 따라서 관리주체는 해야 돼요. 자, 임대. 자, 보시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예요. 과반수 입주할 때, 30일 내에, 뭐를? 입주자 현황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뭐뭐는 본문에 따라서 통지 안 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지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주체가 임대 사업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 군수장이 하죠. 반드시 30일 안에. 요것도 요게 나왔죠. 입주 현황이 가로넣기가 지문으로 나왔어요. 입주 현황. 굉장히 어렵죠. 그죠? 숫자 나왔으면 알겠는데 입주 현황에 대해서 나왔죠. 입주 예정 과반수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입주 현황하고 임차인 대표에 대해서 30일 안에 해야 된다. 그래서 안 할 때는 시장 군수에 다시 통보하죠. 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주택관리 행정처분입니다. 아까 이거 제가 지문에서 뺐어요.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볼까요? 요거죠. 요거 똑같은 지문인데 요거 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건데 제가 요거 해석했어요. 자, 요거예요. 요게 지문에도 많이 나오고 가로넣기도 많이 나와요.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만든 거. 우리 주택관리업자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자, 고의와 금품 있을 때 6개월 1년 중과실이 있을 때 중과실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고의나 금품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3개월 6개월 6개월 그 다음에 회계감사나 조사 검사 거부 기피 방해했을 때 경고 2개월 3개월 그 다음에 보고 자료를 제출을 거부했을 때 오늘도 시에서도 뭐가 날라왔어요. 뭐 나오면 성범죄 보고하세요. 팩스로 옵니다. 그럼 보고합니다. 이런 거 안 했을 때 경고 1개월 이런 부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들어가십니다. 기억은 숫자도 줄어든다는 거 큰 틀에서 줄어든다는 거 6개월 기준 3개월 경고 1년 6개월 2년 그 다음에 6개월 3개월 3개월 여기는 비어있고 고요 이렇게 행정처분 요것만 아시면은 주택관리사 행정처분은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다섯 가지 자격 취소 사유가 있었죠?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그죠? 그다음에 관련한 금고 이상 그죠? 아까 금고 나왔죠? 금고 이상 형 받았을 때 선고됐을 때예요. 그다음에 이중 취업했을 때, 그다음에 자격 정리 중간에 했을 때, 그다음에 자격증 대여했을 때.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행정처분사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암기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본 교재 동영상 보면 암기법이 있어요. 보시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교재 보시면서 교재를 여기 동영상을 들어보시면 돼요. 자, 민간특별법에 대해서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 옳지 않은 거. 임대사업자는 이거 했던 거 아닌가? 3회도 자체 관리해야 된다. 아, 아니네요. 요건 아까 질문 아셨죠? 임대 300세 이상 위탁 자체 관리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주택관리업자로부터 소유자로부터 임차의 자기 책임하에 전대했을 때 아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때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두 개로 나눠지죠. 뭐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자기관리형 임대주택관리업자는 이렇게 나눠지죠. 어떻게? 소유자로부터 직접 자기 책임하에 했을 때, 그 다음에 수수료를 받았을 때 차이 나죠. 이분이 1억 5천만 원 자본금, 이분이 1억. 그죠? 이분은 보험 다 들어야 돼. 왜? 책임이 강력한 자기 책임화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1억 5천만 원, 여기 1억. 이분은 보험 다 들어야 돼. 3개월치 이상. 아까 보셨죠? 막 슬쩍 지나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업. 등록 안 해도 된다 그랬죠? 100호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랬죠? 100호 이상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자, 말소된 후 몇 년? 2년. 주택관리사는 3년. 그죠? 자산, 주택관리사 3년. 여기는 2년. 사업주체도 2년.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관리업자, 분기마다 뭐예요? 분기마다. 아까 뭐예요? 호수, 자본금. 그죠? 이런 거를 분기마다 라 했죠? 어디다가? 여기다가, 시장군서에다 등록, 보고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근데 아까 얘기한, 여기서는 뭐가 빠졌죠? 시도시에 빠진다 했잖아요. 그죠? 아까 특별수선 충당금은 시도시에다가 하고 국토교통부까지 가는데 얘는 빠지죠. 대충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재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자, 보세요. 주택관리사는 자격말소가 3년이에요. 그리고 금고가 2년이에요. 그다음 임대관리, 주택관리업자하고 임대관리업자는 말소 2년, 금고 3년. 또 비슷하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택관리사 자격 말소가 2년, 금고 2년, 3년 2년. 임대주택은 2년 3년. 완화시켰죠, 여기는. 완화시켰죠. 여기는 강화시켰잖아요. 그죠? 여기는 강화시킨 거고 완화시킨 거잖아요. 그죠? 구분이 그렇잖아요. 자격을 3년 동안 했고, 금고는 2년인데, 얘는 금고도 3년하고 헷갈리지만, 강화시키고 약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아직 이게 참 문제 거짓다 하는 게 문제를 만든다니까요. 참. 자, 결격사유. 자, 결격사유입니다. 주택관리사 결격사유. 아까 얘기 금치산장 파산, 금고 실형 선고하고 2년 지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시소 3년 되는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는 2년, 2년, 3년. 그거 금방 설명한 게 다시 비교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주택관리사하고 주택임대 결격사유 보시면 요거잖아요. 그죠? 선고를 받고 2년 지나지 않은 자, 자격취소 3년 된 자. 다시 한번. 말소되고 2년, 그 다음에 금고 성행받고 3년 지나지 않은 자. 이제 구분되죠? 예. 요 문제 다시 나오면 또 헷갈립니다. 근데 요거는 강화시킨 거잖아요. 요건 약하게 한 거고. 자, 조정. 아까 얘기했죠? 10명이죠? 기억나죠? 그 정도만 기억해도 많이 기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로서 몇 년? 3년. 여기 질문 나오나요? 여기 안 나오네요. 그죠? 두 차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지방단체장제가 위원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임대주택에서 요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공공임대나 임차임대표에서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가 있어요. 다만 승인에 관한 거는 안 합니다. 여기 바꿔놔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주는데 승인에 대해서는 안 해줘요. 여기 굉장히 바꾸면 헷갈려요. 여러분들 질문이.
다시 한번 볼게요. 공공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분양전환의 가격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죠. 근데 뭐래요? 전환에 대해서는 안 해주죠. 가격에 대해서는 해주는데, 예, 요거 구분해 주십니다. 예, 승인하기 어렵죠? 그렇게 편하시게. 예, 예,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승인 뭐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딱 하는 거지, 우리가 해주라 그러면 문제 더 커집니다. 그죠?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해 줄 수 있지만, 승인이라고 이런 거는 저기 해줄 수 없는 거죠. 왜? 문제 더 커지니까. 자, 그 다음에 임차대표. 임차대표는 임차대표를 몇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20세대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에요. 자, 일반 주택에서는 하여야 된다죠. 여기 임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는 과반수 입장을 30일까지 뭐, 아까 30일 나왔죠? 입주 현황. 이게 기출문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숫자가 나왔으면 어떻게 쓰겠는데, 입주 현황까지는 어렵죠. 자, 감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공동주택 관리 감독에 대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는 전체 입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어떻게 했을 때. 감사요, 감사. 감사. 요청할 수 있죠. 감사 안 받겠다고. 30%예요. 30%. 봐요. 공동주택 의무관리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의무관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관리 아니잖아요. 의무관리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죠? 의무관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 공주법에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의무관리가 아니에요. 공동주택 입주자예요. 300세대 이상, 150세대 30%. 근데 전체 감사 나갔어요. 이렇게 안 해가지고. 시에서. 지자체에서 다 나갔어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동의 받았더니, 거꾸로 다 나갔어요.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도 그래요. 안 받, 이래가지고, 법원은 이렇게 해서 30% 받아가지고 안 받았더니, 그러는 거예요. 100분의 30. 죄송합니다. 100분의 30입니다. 100분의 30, 30%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죠. 얼마의 보증금을 내야 되느냐? 관리사무소장은 그죠? 1000세대죠. 1000세대 5천만 원이죠. 그죠? 1000세대 3천만 원 얼마 몇 세대죠? 500세대. 자, 그다음에 징수에 관한 것. 입주자 가봐서 입주할 때 공동주택은 체결해야 되는 뭐에 따라서 뭐를 징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 주체는 입주자 가봐서 입주할 때까지 관리비 뭐예요? 관리비. 그렇죠. 선수 관리비 아니에요? 관리비 예치금이죠. 관리비 예치금을 예, 징수할 수 있어야 해요. 징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한번 쉬는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신은 씨가 조금 일찍 들어오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많이 합니다. 아까도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한 2, 3번 일찍 들어오면 이건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려요. 자, 결정.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죠. 이거는 자신 있게 풀어보세요. 한번. 이거는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니까. 보이세요? 답이? 자, 보시면 사업 주체부터 요구받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뭐 해야 돼요? 구성해야 돼요. 이거 맞죠? 다 아시죠? 이 질문은. 그 다음에 해임되거나 결연됐을 때 며칠 내내 선임하죠? 30일 맞죠? 입주자 대표 회장은 공동 변경 30일 내에 해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 주체는 통지 없거나 했을 때 그 사실을 알려야 되죠. 그 다음에 선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는 인수인계 서명 날인 해야 된다. 대부분 맞는데 뭐가 틀린 것 같아요?
5번 보세요.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는 누구? 회장하고 누구요? 감사죠. 감사가 참관한 다음에 인수인계자가 뭐예요? 각각 서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존 마찬가지죠. 똑같죠.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감사가 또 참관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입찰할 때. 똑같이 비슷해요. 굉장히 많이 틀린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입찰할 때도 감사 참관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면 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강제사항으로 그렇죠. 이거는 강제사항이죠. 자, 관리주체의 주요 업무. 관리주체 주요 업무 보면 관리주체는요. 아까 사업자죠? 임대사업자. 관리주체. 그죠? 관리주체. 7번, 8번, 9번, 10번을 많이 좀 봐주시면 좋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7번 보시면 공개, 홍보, 공동주택의 사용 방법에 대한 지도 개문. 이게 뭐냐면 아파트에 굉장히 막 사용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스마트폰 뭐 연결 이런 것도 또 홍보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지의 토지 부대, 복리시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 그 다음에 도난 사고, 안전 사고 방지 조치. 참고로 이거죠. 이번에 소방법에서 바뀌었죠. 단지 내에 소방법, 소방 라인에다 주차 사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이런 것도 또 안내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문을 열고 가다가 차를 툭 쳤어요. 그냥 가면 뺑소니죠, 이제는. 그런 것도 안내해줘야 돼요. 실무적으로. 자, 그 다음에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대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대행. 관리주체. 자, 관리사무소장. 관리주체 업무 한번 볼게요. 이제 보이세요? 여기서. 어떤 게 해야 되는지. 금방 읽었죠? 그죠? 관리주체. 안 보이는 거. 2번. 관리계약 정한 집행사항. 집행사항. 또. 3번. 예산 승인. 결산 승인. 누가 하죠? 그쵸. 입주자 대표의. 예, 입주자 대표의 승인하죠. 그 다음에 기자 아까 얘기했다. 안전, 도난, 대응 조치. 토지,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점유에 대한 위반 조치 사항. 이런 것들은 관리자. 이건 승인은 돈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징금 납부 아까 얘기했죠? 1,000만 원 그죠? 30일 7일 과징금 볼까요? 1일당 며칠 1일당 며칠 부과돼 30일 규정하고 과징금 며칠 초과할 수 없고 37일 다 나오죠? 그죠? 여기 딱 이게 답이에요. 1당 얼마죠? 3만 원 며칠을 초과 못하죠? 30일 그 다음에 30일 내에 내고 천재지변일 때 얘가 나왔어요. 7일 얘가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하도 요인 잘 알다 보니까 얘를 집어넣어요. 답이 보이죠? 이렇게 3만원, 30일, 1000만원, 30일, 7일. 30일이 여기 빠져야 되겠네요. 자, 관리주체 업무. 또 하나 나왔죠? 아까. 도난 나왔죠? 이제 보이죠? 도난. 그 다음에 점유자에 대해서 개봉 나오죠? 그 다음에 질서 물린. 상호, 입주자, 상향, 이해 상반에 대한 조정. 어떤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보였는데, 세 개는 보였는데, 요거는 질서도 비슷한 거 없고, 얘는 이해상반이죠. 이해상반. 입주자 이해상반.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대표의, 얘 1번인데 대표의죠. 대표의 위해서 해야 되죠. 이해상반 해야 되죠. 조정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하는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들끼리 하는 거는 우리가 못해요. 대표의에서 밀어버려야 돼요.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지 가서, 혹시나 주민들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관리소장님은 중립을 지키셔야 돼요. 중립을 지키는데 뭐 공동주택법을 끼고 중립을 지키셔야 돼요. 휩쓸리면 안 돼요. 그건 누가 하냐? 대표들이 하게끔 안 돼요. 그게 예. 막 이번에 우리한테 관리사무 찾아와서 뭐라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 그러십니까? 우리 법을 보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래도 막 뭐라 하면 그건 대표님들한테 얘기해서 대표님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이게 이래요. 근데 여기서 나서서 하게 되면 불똥이 더 튈 수도 있어요. 이런 이해 상반 같은 경우는 대표 의결로 아니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아, 접수를 받죠. 받아서 그거를 대표들한테 대표할 때 보고를 하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대표 보고했으니까 답을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면 이분이 한번 꺾이죠. 그 대표 결정난 건 그대로 안내해 주시면 되죠. 우리가 거기서 하면 안 되죠. 요게 트릭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주택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자치관리 사무관리에는 부족한 것. 위탁관리사는 입주자대표 관리사무 선임하지 않는다. 자치관리 시 입주자대표 관리사무 자치의 대표로 선임한다. 자치관리기구는 감독을 받지 않는다. 기술장비를 갖춘다. 그 다음에 청소경비 용역을 할 수 있다. 어떤 거죠? 자치관리기구예요? 3번? 그렇죠. 왜 그래요? 자치관리기구는 사용자가 누구예요? 사용자가. 입주자대표이잖아요. 그래서 과반수로 선임을 시키죠. 사용자가 입주자 대표이기 때문에요. 자치관리는. 그런데 주택관리업자는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가 사용자죠. 입주자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감독을 받는 거예요. 인면에 대해서 직원 인면에 대해서 관섭을 하는 거예요. 근로법상 그렇지만 일반 위탁관리는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입주자 관리 예, 감독을 받는다. 자, 관리제 동의로만 행하는 행위. 관리제 동의. 한번 찾아보시죠. 행위는 몇 개인가. 전기실, 용도 외에 사용, 돌출, 용도 폐지.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게 정말 어려워요. 그죠? 그냥 답 볼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이게 뭐, 지문이 이런 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패스하세요, 그냥. 패스. 요거에 매달리면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패스하세요. 그냥 마지막에 한번 다 정리하고 나서 마킹 끝난 다음에 그때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매달리면 다른 건 문제 못 풀어요. 불안하고 긴장돼서. 아, 이러면 딱 나왔어. 그러면 문제, 거치던 문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패스하시고 자연히 쿨로 나오세요. 그냥. 뭐 하나 틀리면 어때? 난 60점 맞으면 되는데. 그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 딱 보면, 아, 그냥 패스. 특히 그렇잖아요? 1번, 2번 풀지 말라고? 예. 네. 1번, 2번 풀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예 모의고사 칠 때 1번, 2번 딱 패스하세요, 아예. 거기에서 걸리면, 실제로 그렇게 떨어진 사람이 30%예요. 거기에서 막 긴장돼가지고, 막 다음 문제까지 막 하는 게, 그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받으면 1번, 2번 무조건 패스하세요. 아, 보지도 마. 3번부터 가세요. 3번. 결국은 OX 찾는 거예요, OX. 그렇잖아요. 단답형이야, 결국은. OX 찾는 거지. 넘어가세요, 그냥.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3개예요. 넘길게요. 넘어가, 쿨하세요, 여기는. 네. 이런 마음의 여유도 한번 우리 가지세요. 자, 그 다음에 행위자에 대한 행위자.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다른 것. 야, 이것도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자, 보세요. 벌칙 등록되어야 한자는 뭐예요? 말소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말소네요? 말소된 후 영업한자. 그죠? 말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업기간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취득하지 않은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격정리기간에 이건 뭐예요? 변경시간 이건 좀 약하네요. 그죠? 이건 다 말소사유잖아요. 그죠? 그죠? 기타 사유는 뭐예요? 과태료가 처분 대상이지만 1년 이하 징역 정리네요. 그죠? 1년 이하 벌금 대상. 징역. 네. 주택관리업자. 말소 사유. 네. 자, 과태료고. 자, 아까 나왔습니다. 그죠? 장하인 보관해요. 그죠? 장하인 보관해요. 이게 1,000만 원짜리. 아까 얘기했죠. 보증금 외 목적 2,000만 원. 이건 눈에 보이죠, 이제. 용도 외 용도. 아까 건축법에서 있죠. 용도 외 용. 그죠? 주차장 외 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주택관리 업무가 아닌 것. 관리 주체예요. 관리 주체 업무가 아닌 것. 납부 대행, 유지 보수, 복리 무단 행위 방지, 지도 개몽, 회의록 작성한다? 이건 봤죠. 지도 개몽. 이것도 봤고요. 보수 유지, 납부 대행 맞죠? 회의록 작성하는 거는 누가요? 대표이사죠. 우리는 보관만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보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를 작성한 자는 입주자 대표예요. 거기에 총무가 있죠.
총무가. 그 총무가 기록 작성하고 작성한 걸 우리는 보관만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집행만 하는 거죠. 의결기관이니까. 근데 임대주택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네. 임대주택은.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자. 관리사 업무 볼게요. 선관자, 선량한 관리주의자의 업무를 하고 리모델링 업무를 할 수 있고 수립에 관한 업무, 홍보, 총괄을 할 수 있고 어떤 게 할까요? 수립이죠. 수립. 아까 그랬죠. 이해하고 관리규약 개정, 재정이죠. 재정. 사업자 선정, 사업자 한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장기선 수립하고 관리규약 처음에 제안하는 거 있잖아요. 제안. 사업자가 한다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 얘 굉장히 많이 틀려요. 예. 수립이에요. 수립. 최초 수립은 사업자가 해요. 우리는 조정하는 거죠. 조정. 요 두 가지가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요 질문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수립은 무조건 사업자. 관리규약 제안도 사업자. 나머지는 요게 틀리죠. 자. 심의 조정. 아,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의 조정. 근데 문제가 나와요. 한번 보시고, 공동주택에서 15명이잖아요, 위원회가. 그죠? 15명이 심의하는 게 요거예요. 아까 6명이었죠? 입주자, 입주자 대표, 그죠? 관리 주체, 리모델링 조합. 뭐 이렇게 해서 6명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화로 되면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 충감소원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분쟁도 있고 분쟁조정이 있고 보수유지에 대한 것들도 있고 해임, 입주자 대표회의 주 운영에 관한 것도 있고 이걸 문제하면 이렇게 나오죠.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작년 수립은 뭐 누가 사업주체라는 거죠. 딱 보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눈에 보이라고 제가 문제한 겁니다. 이건 딱 사업주체 한번 딱 기억나지. 이제 사업주체 수립이에요. 바로 사업주체. 사실 얘가 주는 거 아니고 얘가 주예요. 저는 얘는 얘가 주라니까요. 각인시키려고. 사업주체는 아 수립하고 관리가 제안하는구나. 이 두 가지. 자 처분 모두 거르시오. 자격 취소예요. 정지 처분에 가는 건. 일단 취소를 봅시다. 거짓 부정 맞죠? 금고 맞죠? 뭐에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련이에요. 이제 보이죠? 금고는 보이죠? 몇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맞죠? 명의 맞아요? 그 다음에 업무생한 거 맞죠? 부당인 시작한 거 아니죠? 그럼 뭐예요 답이? 비읍 빼고 다네? 비읍 빼고 봐요? 답이 맞아요? 그러네요? 비읍 빼고. 그죠?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한 거.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게. 요 질문이.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질문이. 네. 그죠? 자, 금품 수수예요. 아까 뭐였죠? 자격정지. 뭐였죠? 금품 수수하면? 금품 수수해서 입주자 피해를 줬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1차? 6개월. 6개월. 2차? 1년. 기억나세요? 금고나, 그죠? 금품 수수. 네. 중과실 때는 2, 3, 6. 네. 3, 6이죠? 3, 6? 6, 1, 그죠? 3, 6? 네. 그거 저게 동영상 보시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또 나와요. 자, 구분관리 500세대 이상은 구분관리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최소 500세대 이상은 입주자 대표하고 인접한 세대 할 때 500세대 단위로 하되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한번 보세요. 옳지 않은 것.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서면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서면 얻을 때는 구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통지해야 되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했다고 지체 없이 어디다 통보하래요? 시장구수죠. 그죠? 사업주체가 아니잖아요. 이건 최초가 아니잖아요. 그죠? 구분관리냐. 그 다음에 뭐예요? 구분관리인 경우 단위별로 서면도 아까 관리규약으로 가로 나왔었죠. 관리규약으로 개정하라는 거. 그 다음에 서면 동의 받을 때는 비용하고 이런 것들 추정치를 또 안 내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총 세대 몇 세대? 1500세대죠? 그 다음에 몇 세대 이제 보이죠? 이거?
300세대. 그죠? 이거 보이잖아요, 이제. 아까 700, 7800에서 200 했잖아요. 근데 제가 7700, 300 한다고. 이런 거 지문 나오면 무서워야 돼. 자. 자. 관리자의 업무. 업무. 여기서 또 찾아보세요. 업무. 업무. 관리자의 업무예요.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입사대표 회장으로부터 보여야 돼요.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관리사무소장이 장기선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 관리사무소장이 해야죠. 그 기타는 정립하고 규약을 정한 거 집행하고 그 다음에 예치한 거를 증빙 5년 한다 그랬죠? 5년? 그 다음에 보수해야 되죠. 의결하는 사항. 입사대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수해야죠. 그런 것들. 눈에만 약간 보이면 돼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만족하세요. 그리고 다시 반복 학습하면 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4일 이내 10분의 1 정립. 저도 잠깐만. 이거죠. 그죠? 입주자 대표회는 부담 감소하면 안 돼요. 입주자 대표회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업무상 직원에 부담 감소하면 안 되죠. 근데 누가 하죠? 자치관리위에서는 하죠. 네, 사용자가 자치관리 기구라 그랬잖아요. 입주자 대표의. 요건 하죠. 요거가 틀려요. 5번이 틀려요. 안 해도 되는구나. 안 해도 된다. 하여선 아니 된다. 맞네요. 그 다음에 정리 규약으로 정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잘 보세요. 장기선 충당 요율은 내구현을 통해서 뭐래요? 관리 규약으로 정하고 정리금은 사실 장기선 계획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헌이. 그죠? 감안하여 장기선을 정한 반대죠. 요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거죠. 장기선 계획의 요율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고요. 정립 금액은 장기선 계획에서 정한다. 요 질문이 많이 틀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한번 나올 거예요. 다른 것들은 한번 들어보면 아, 다 이해가 가는데 비슷한 것들이 그 다음에 이거 얘기했죠.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간섭해서 모 소장님이 7월 말로 그만둬요. 아, 참 현실 안타깝습니다. 내가 녹음하라 그랬어요.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는데 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옳지 않은 건 관리비를 내야 되죠. 당연히 그죠. 입주하고 사용자는 그 다음에 잔액을 반환하죠. 뭐 장기선 충당금에 대해서 그죠? 반환하죠. 300세대 이상은 뭐예요? 서명 감사가 뭐예요? 그죠? 틀렸죠? 예. 네. 네. 그다음에 관리 주체는 회계 감사. 아, 사업 계획 예산서예요? 사업 계획 한 달 전에 승인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따로 별도로 관리비하고 장충은 별도로 해야 되죠. 그래서 네, 3번이 틀렸죠. 3배세는 광주시는 네, 3분의 2 이상 돼야 된다. 자, 배치된다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옳지 않은 것. 자, 기본적으로 5천만 원, 3천만 원 기억하죠? 자, 그거 보고 갈게요. 30일 다시 보증 설정해야 된다. 만료 후? 틀렸죠? 그 전에 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탁하면 3년 안에 해소하셨다. 뭐 하면? 공탁이에요. 현금으로 공탁했을 때요. 3년 할 수요. 5천만 원. 500세대 5천만 원. 이하면 3천만 원. 그 다음에 보장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제출한다? 입주자 대표 회장. 그 다음에 임대 사업자. 둘 다 없으면 시장 군수에게. 기억나죠? 이거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 실제로 있습니다. 이 일이. 근데 요때 언제 하냐. 해마다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보증은 1년에 한 번씩 끊어요. 실무사역으로. 여러분들 이거 한번 평등 가는 거 없잖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끊어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돼. 입주자 대표 회장한테. 근데 안 하잖아요? 보증회에서. 공제조합에서 끊는데 실무적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 근데 이거 제출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입주자 대표 회장이 그걸 알았어요. 안 한 거라. 근데 이 소장이 싫은 거야. 그래서 시에다가 민원 넣었어요.
보증해서 안 냈다고. 나한테 내야 되는데 안 냈다고. 가서 보니까 안 냈어요, 진짜. 소리도 없고. 그 과태료 500만 원. 그래서 주일 들어오죠. 소장님 나가실래요? 여기 있으실래요? 아,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실무입니다, 실무. 자, 공탁금은 15일 내내 부족한 것을 보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증 500세대 이상은 5천만 원, 500세대 이상은 300만 원, 3천만 원. 근데 누구한테 낸다? 이자 대표회장, 임대사업자, 아니면 없으면 사업주, 저기 시장 군수에게 내야 된다.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공문으로. 왜? 근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공문 발송을 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1년마다 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장 소개는 지금 됐고요. 입대 구성. 자, 구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사업 주체로부터 3개월 안에 입자 대표 구성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구일로부터 대표자를 선임해야 되죠. 6개월 안에 자치. 이건 위탁. 그 다음에 입자 대표는 회장 2인 이상 감사를 구성한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장은 자치는 가반수 이상으로 구성원에 선임한다. 맞죠?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어떤 게 틀려요?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회장 1인, 이사 1인, 감사가 2명이 바뀌었어요. 감사가 2명입니다. 4명을 최초 구성하는데 회장 1인, 이사 1인, 감사 2. 이렇게 바뀌었죠. 자, 업자. 업자. 말소 2년이죠. 기본적으로. 그죠? 말소 2년 없다. 자본금 아까 2억 1억 5천 1억. 그죠? 2억 1억 5천 1억. 자기 관리형 임대, 위탁 관리형 임대는 1억. 그죠? 기억나세요? 자본금? 2억 1억 5천 1억. 그죠? 주택 관리 업자는 2억이고 임대에서는 자기 관리형과 위탁 관리형 나눠지잖아요. 거기 자기 관리형은 1억 5천. 위탁 관리형은 1억. 이렇게 가죠. 그다음 3년에 3, 1, 12. 나오죠? 쫙 봐서 10이 나왔네. 가름하여 이건 뭐예요? 과징금이 아니에요. 말소죠. 말소죠? 말소. 그 다음 시장군단 반드시 등록해야 되고 대여했을 때 말소 사유죠. 그죠? 종합 문제 나온 거죠, 이거. 여기 빠져야 되죠. 얘는 뭐예요? 말소 사유였잖아요. 3년? 그죠? 3년에 2회 12개월. 여기 말소 사유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금방 나온 거네요. 자, 업무입니다. 관리사무소장 업무 중에서 아닌 것. 아닌 것. 쭉 봤을 때 아닌 것. 직위는 뭐 관리, 저기 해야 되는 거 맞고요. 단지. 맞고. 그죠? 안전관리는 5년마다 해야 돼요? 입주자 대표 구분 4년. 5년마다 경과하기 전에 해야 돼요? 안전관리기는 저 뒤에 나오는데 3년마다입니다. 3년마다. 3년마다요? 자기소서 3년마다. 3년마다요? 계획은 3년마다요. 계획서 같은 건 3년마다. 미리 좀 가져왔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청소, 경비, 소독 하죠. 총괄 업무 하죠. 이게 관리 주체 업무에서 우리 가져온 거예요. 총괄 업무. 그 다음에 관리 유지. 어디에 나온 거? 입주자 대표 의결 사항으로 나온 건 우리가 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조정, 수립, 점검에 대한 업무도 우리가 하죠. 그 다음에 직위는 어디예요? 시장 군수 검찰인데 누구한테 실제적으로? 협회다 되죠? 협회 될 때 보면 개정됐다 그랬죠? 근로계약서하고 보증서 이런 거 쭉쭉쭉 가져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분기마다 보고하죠. 여기다가 시장 군수에다가. 분기마다. 그 다음에 안전계는 3년마다 한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0개 문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관리사무소장 구장 신고할 때 반드시 금방 나오네요. 관리사무소장이 시장을 신고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아까 얘기했죠? 뭐뭐예요? 여기서 아닌 것. 이거 개정됐다 그랬어요? 배치 임명장. 당연하죠? 그 다음에 학종의 임명증? 뭐, 글쎄. 요새 이거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수현황. 미리 여러분 사전 보수교양 가죠? 여러분들? 미리 여러분 합격하면 저 만납니다. 합격하면 거기 가서 또 저 만나요. 그때 제가 커피 한번 사드릴게요. 예, 커피 한번 사드립니다. 대전 지역 만납니다, 저.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증서류. 5천만 원, 3천만 원. 그거 아닌 거 뭐예요? 그죠? 필요 없죠?
필요 없죠. 미성년자도 가는 판에. 미성년자 우리 시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보세요. 15일 안에, 그죠? 15일 안에요. 어디다 시장 구청하는데 대응하는 데가 주택관리사 협회사죠. 그죠? 그래서 협회에서는 분기마다 여기다가 보관, 그 문구가 있어요. 용어, 저기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죠. 요거를. 첫 번째, 교이소연, 임명장. 그 다음에 사본. 그 다음에 변경, 배치, 증명서류. 그 다음에 보증. 요게 아마 요거 가로넣기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임차인 대표에 대한 거. 구성하는 것도 위법 아니죠? 이물기구라 얘기했죠? 임차인. 그 다음에 세대수 비례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임차인 한다,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맞죠? 동결 대표자가 6개월 계속 거주 임차인을 한다. 그 다음에 임차인 대표는 회장, 이사, 감사 한 명을 한다. 그 다음에 회의록 작성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다. 어디 틀린 것 같아요? 임차인 대표 회의록 작성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본인들이 다 보관하고 작성하는 거. 우리는 아까는 뭐예요? 위탁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했었잖아요. 여기는 본인들이 다 하고 임차인이 요구할 때는 열람해주면 되는데 여기 틀리죠. 부회장. 부회장이 들어가죠. 부회장. 부회장. 보세요. 임차인 대표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가 없죠. 이사가 없죠. 자, 특별선출당금. 특별선출당금. 자, 임대주택은 장기선출당금이라는 게 없어요. 특별선출당금. 만분의 1. 건축비에 만분의 1을 의무적으로 걷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겨줘야 한다. 누구한테? 최초로 구성 입주자 대표에게 넘겨줘야 된다. 그 다음에 1년이 속한 날까지 만분의 1. 표준 건축비 만분의 1. 그 다음에, 협의해야 한다. 쓸 때는. 그죠? 사용할 때는. 그 다음에 특별시 정리 여부는 시장, 시도에서. 어떤 게 틀린 것 같아요? 다 비슷해가지고. 그죠? 하여야 한대요. 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대요. 장기선 충당금은 특별히 무조건 법적 상이에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상황이에요. 적립 여부. 특별선 충당금은 해야죠. 어떻게?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 다음 국토부까지 가죠. 어때? 2월 15일, 8월 15일. 10월 15일. 해야죠. 날짜권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도지사 빠지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현황. 몇 호, 잡은 거 얼마, 이런 것들은 도지사가 빠진다 그랬죠? 바로, 예. 네, 그거 한번 구분을, 얘하고 구분을 한번 할게요, 이거예요. 자, 아까 10명으로 한다 그랬죠? 대청령 정하고, 뭐요? 주택관리사가 된 후, 맞아요? 3년? 맞아요? 그 다음에 조정사 같은 효력을 받죠?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이나 두 차례 연임. 그 다음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임대사업자는 뭐예요? 이거 분쟁 조정은 임대사업자하고 입주자 임대사업 대표이죠. 두 사람 간의 분쟁이죠. 거기 어디로 가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뭐. 분양 전환에 가는 승인은 뭐예요? 안 하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승인은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그거 관여 못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격에 대해서는 조율을 했는데 승인되고 안 되는 거는 너네가 해가지고 오면 우리는 해줄 뿐이지.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56번 결격사유. 결격사유. 딱 보여야 될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말소된요 3년 맞죠? 말소 3년. 금고 몇 년? 2년. 거꾸로 그랬잖아요. 주택관리사 말소 3년, 금고 2년. 이게 헷갈린다니까. 주택관리사는 좀 강하실 거예요. 얘에 비해서 강하시겠잖아요. 그죠? 자격증이 3년이고 얘는 2년이잖아요. 금고는 거꾸로 2년이고 얘는 3년이잖아. 우리를 강화시켰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임대관리업에 대해서 요거 과태료
이거네, 답이 이거네요, 바로. 1,000만 원 초과 설정. 3년, 30일, 7일. 1,000만 원, 그죠? 이거죠. 답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최근 3년 이해에, 그죠? 12, 이것도 보이죠, 이제, 눈에? 예, 네, 보이죠?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딱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책임하에. 잘 보세요. 나머지 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기 관리형 임대주택, 얘가 자본금 1억 5천이라 그랬어요. 그죠? 위탁 관리는 1억이라 그랬고, 그냥 일반 사업자는 2억이라 그랬고, 얘는 소유자로부터 임차인을 받아서 자기 책임하기 때문에 강화시킨 거예요. 그 보증금이 많아, 자본금이. 그 다음에, 등록할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100세대 이상은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죠? 100세대 이상은. 그죠? 여기서 또 한 번,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사업주체죠. 근데 관리해야만이 사업주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한 세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해 잘못하셨는데,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변경된 사유는 30일 안에 폐업, 15일 안에 폐업 30일. 이건 어디든 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주택관리업자 규모, 일정 규모 100세대 이상이겠죠? 관리하는 자는 들어갈 각각 순서,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은, 그 다음에 위탁 관리형 임대 관리업은, 100호, 300호. 자, 용어 정리. 아, 이거 용어 정리, 이거 설명하기는 제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아서, 이거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거 용어 정리가 나오기 때문에요. 용어 정리가. 기본적으로 용어 정리가 나오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요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민간하고 민간 내입하고 주문하셔야 되고, 주택관리업, 네, 여기 나오죠? 요거. 자, 용어 정리를 넘어갈게요. 용어 정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시거들랑 한번 체크를 한번 하세요. 용어 정리는. 자, 등록 말소.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등록 말소. 자, 등록 말소 해야 하는 경우. 그죠? 아까 있었죠? 그죠? 세 가지. 거짓, 3년에 12개월, 돼요. 이 세 가지예요. 그죠? 여기서 요거죠? 그죠? 여러분들 요거 헷갈릴 거예요. 실적 상관없어요. 자, 임대관리업. 마지막으로 부회장 나왔죠? 회장, 부회장. 여기 한 번 더 들어왔네. 이사 없죠? 뭐야? 옳지 않은 얘네요, 답이. 벌써. 바로 보여죠. 여기, 그죠? 나머지 보시면 분양 저량 최초로 넘겨줘야 한다. 임대사업자 맞죠? 그 다음에 기술료 장비를 하고 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소집할 때 5일 전에 소집해야 되고, 임차인은 임대사업자 임차인은 경비를 받을 수 없죠. 왜냐면은 임대사업자가 내는 거잖아요. 거기 임대료를. 그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임차인은 관리에 대한 건 없죠. 자기네가 별도 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조정. 자,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10명이죠? 10명인데 호선은 누가요? 호선. 집안 다치단체장이 호선 되죠? 그 다음에 조정서와 같은 합의를 본다. 그죠? 조정서와 같은 합의를 본다. 10명의 조정서와 같은 합의를 본다. 위원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된다. 요것도 질문이 좀 바뀌는 질문이죠. 자, 여기까지 다 온 것 같아요. 관리규약은 다음 조정조서. 조정조서요. 조사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자, 마무리 하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첫 교시인데 저도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긴장 많이 하셨을 거고, 앞으로 진행 방향은 지금 좀 아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시, 저는 이런 작업을 해요. 이 작업을 다시 PPT로 또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그 자문 제가 교재 보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좀 그거한 것 같아서 제가 PT 작업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PT 보내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이죠? 그때는 사전에 조금 미리 작업을 이렇게 공부를 미리 예습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주문하고 싶은 건 기본 교재 있잖아요. 그걸 충실히 하십시오. 충실히 하시고 이제 문제와 같이 병행하시고 다른 문제 또 보셔도 좋아요. 같이. 그 질문을 계속 이어, 그, 습득할 수 있는 가장 방법은 문제를 빨리 유형으로 이렇게 내 거로 만드시면 금방금방 습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8주 동안 하시면 다들 합격할 수가 있고요. 아까 기분 좋은 이야기는 150세대가 이제 100세대로 의무 관리됐다는 거. 예,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저와 좋은 인연으로 마지막 걸 최선을 다하시면 다 합격 영광에서 나중에 또 우리 사부육 가면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립니다. 그때 또 볼 수 있게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